중에서 제일 맵다, 엄청 매운 오징어 볶음이 있다 그래서 와봤습니다. 메뉴가 포차식이라 메뉴가 이렇게 있어요. 좀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좀 큰 소리로 말을 할 텐데 그래도 시끄러운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시키지? 일단 매운 오징어.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절대 크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말하는 거예요. 저희 매운 오징어 볶음 제일 맵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뭐지? 스팸 도시락이랑 날치알 주먹밥 하나씩이랑 음료수 먹을까? 뭐 콜라 사이다 뭐? 감사합니다. 안돼! 미안해. 와 제가 버릇 없었다. 아니야 비벼주세요. 아니야 비벼주세요. 아니야. 빨리 비벼주세요. 빨리 비벼주세요. 나도 이제 비빌 수 없는 손이 되었어. 알겠어요. 제가 또 그리고 속이 좀 걱정이 돼가지고 갤퍼스를 사왔거든요. 갤퍼스를 먹고 먹겠습니다. 얘가 바로 탈당오징어. 빨. 닭발은 안 매운 거라고 합니다. 유럽입니다. 이게 색깔이 진짜 검해요. 이거 일단 오징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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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마자 매워. 매울 때 느낌 맵네. 느낌 매운데 맛있어. 소스가 엄청 걸쭉해서 거의 검붉은 지경이거든요. 소스가 그냥 끈적끈적해요. 이게 먹자마자 매운맛이 확 오는데 맵다. 되게 엄청 매운 거를 엄청 오래 끓여 만든 장 같은 장. 고추장. 양념이 되게 맛있다? 고추장도 조금 들어갔고. 맛있는 거 만들 때 좀 매운 게 무섭잖아요. 근데 진짜 맛있어. 약간 몸이 조금 느려지는 맛이야. 몸이 느려지고 얼굴이 빨라지는 맛이야. 맛있는데 말을 해. 매워요. 확실히 매운맛이 나고 속이 아플 것 같은 맛이에요. 하나 드셨잖아요. 진짜 지금 머리가 아파요. 하나 먹고? 아 근데 진짜 머리가 아파. 아 진짜? 이제 콧물도 나. 아, 확실히 엽떡 이런 것보다 매운 게 양념 진짜 맛있어. 소스에 밥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어. 조금 쭉 조금만 비벼도 돼. 맛과 소스에 비벼서. 콩나물이랑 숙주나물이랑 같이.
맛있다. 이보다 속이 매운맛이에요. 지금 땀나고 속이 위약하거든요. 아까 골프도 먹었는데 해풀닭이 그래도 약간 입이 조금 느낌이 오고 배는 소금 그나마 괜찮은데 얘는 속이 쓰여. 아니 야 근데 근데 오징어가 어디지? 다 양파야. 왜 죄다 양파? 오징어 지금 하나 둘 세 개 아니 오징어 내가 샀어. 나머지 이제 다 양파예요. 다 양파. 오징어 같죠? 양파임. 살아나. 이게 너무 맛있는데 조금 먼저 치는 맛이에요. 속이랑 그 안에 따뜻한 것도 먼저 여는 매운맛이라서 제가 계속 먹었다가 속에 무리가 올 것 같아서 오징어까지만 다 먹었고 여기까지만 얘는 먹었습니다. 족발이랑 주먹밥 먹다 갈게요. 도시락? 주먹밥? 도시락. 닭발 뱉기쇼. 닭발. 야 이거 주식으로 먹어. 나 이거 다 먹어. 그래 꼭 어디까지 했더라? 속이 예쁘게 매운맛이고 닭발 닭발이 맛있고 아 개웃겨. 먹다 뱉은 건 먹어야지. 맞아 그래. 여기 소스랑 양파가 많아가지고 이거 만약에 궁금하시면은 하나만 시켜가지고 여러분께서 나눠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고 남은 거는 계속 더 먹다 갈게요.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은 여기서 끝.